훈하! 오늘은 포켓몬고 포켓몬 카드 신제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켓몬고 스페셜 전복 카드 세트, 포켓몬고 카드 앨범 세트, 이렇게 두 종류 지금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켓몬고 스페셜 전복 카드 세트 먼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깝니다. 개봉을 했습니다. 포켓몬 동전입니다. 피카츄 동전이네요. 굉장히 귀엽습니다. 옆모습이네요. 그리고 뮤츠 프로모 카드입니다. 요거는 팩에 나오는 카드와 다른 일러입니다. 슬리브와 탑노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뮤츠 프로모 카드, 그리고 초대왕 전보 카드 뮤츠 V. 엄청나게 큰 카드입니다. 대왕 카드, 일반 카드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큰 걸 알 수 있죠. 초대왕 전보 카드입니다. 그리고 포켓몬고 팩 6팩 들어있습니다. 한 팩씩 까보겠습니다. 야돈 야도란 거북강 홀로 카드, 두 번째 팩 님피아 홀로 카드, 세 번째 팩 떴습니다. V카드 같은데요. 노버청 V. 떴습니다. 리자몽 홀로 카드. 떴습니다. 라플라스 홀로 카드. 마지막 패 피카츄 EV 떴습니다. 뮤츠 나오길 바랍니다. 뮤츠 V. 자, 프로모 카드와 일러가 다릅니다. 자, 이번에는 포켓몬고 카드 앨범 세트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개봉을 했습니다. 피카츄 프로모 카드입니다. 머리 위에 선물을 들고 배달하고 있습니다. 배달 피카츄 홀로 카드 프로모 카드입니다. 슬리브와 탑노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어제 제가 리뷰했던 1판 버전입니다. 1판 버전 홀로가 훨씬 더 예쁩니다. 테두리가 홀로 처리가 되어 있죠. 포켓몬고 앨범 바로 갑니다. 포켓몬고의 팀 로고 세 종류가 있고요. 포켓스탑 그리고 에너지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 면에 두 장씩 넣을 수 있는 앨범입니다. 앨범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두 장씩 넣을 수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앨범에 한 면에 두 장, 한 장에 네 장을 넣을 수 있는 앨범입니다. 미니 앨범. 자, 요 앨범 장점, 이 밴드가 있죠. 밴드로 요렇게 감아주면은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포켓몬고 팩은 4팩 들어있습니다.
전보 카드 세트보다 두 팩 적습니다. 한 팩씩 까보겠습니다. 바로 떴습니다. 이 초대박 카드 같은데요. 슈퍼레어 같습니다. 특일 나오길 바랍니다. 여기서 특일 나오면 대박 갑니다. 멜메탈 V 슈퍼레어입니다. SR 카드. 나쁘지 않습니다. 네 팩 중에 슈퍼레어 떴으면 대박이죠. 멜메탈 슈퍼레어입니다. 두 번째 팩. 이상해 씨 파이리 롱스톤 디피아 홀로 카드. 세 번째 팩. 피카츄. 떴습니다. 리자드 뒤에 게을킹 브이. 마지막 팩. 피카츄 홀로 카드입니다. 모자 피카츄. 귀요미. 오늘은 신제품 포켓몬고 전복 카드 세트와 앨범 세트 개봉해봤습니다. 끝!